아유, 눈이 이게 많이 온다. 와! 이 뭐야 이거? 아니 며칠 들면서 날이 엄청 좋았는데. 아니 이게 조금 있으면 4월인데 눈이 이렇게. 와, 진짜 많이 오네. 아니 한겨울에도 산에서 이런 눈 못 봤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2022년 4월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야, 근데 이게 어쩐 일이지? 근데 이게 또 산이 깊어가지고, 네. 나 지금 봄은 줄 모르는데, 아직 봄은. 요 며칠 전만 해도 개인 따진데, 겁나 그때 말하지. 야, 근데 진짜, 진짜 예쁘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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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야, 잠깐 사이에 이렇게 눈이 쏟아지네. 네. 아까 비 왔는데. 그러게, 이게 4월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시청자분들 재방송인 줄 알겠는데? 분명 4월에 산 중입니다. 아, 예, 예, 아무거나 그냥 먹으면 됩니다. 오, 라면! 아니, 아까 저기 라면 안 그래도 보고, 야, 이런 날은 저기 무조건 라면이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어떻게 제 마음을 딱 아시고. 괜찮으시려니까 먹겠다. 너무 좋죠. 승희 씨 기분도 좋고, 와, 눈 내린 풍경은 더 좋습니다. 오는 길에 캐온 것도 라면에 넣을 생각인데요. 승희 씨, 예. 냉이 좀 엮고. 아, 냉이. 아, 아까 캐신 거요? 예. 오다가. 근데 이거 냉이 아닌데? 예? 이거 냉이 아니에요, 이거? 냉이 아니라고요? 예. 이게 냉이 아닌데? 난 냉이라고 했는데? 냉이같이 생겼던데? 냉이같이 생겼는데 냉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향이 안 나죠? 냉이 향이. 네. 그래도 그 전혀 안 나는데요? 먹는 거라 그러면? 냉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러네. 예, 그러면 예. 이거 말고 그러자고. 아, 예, 예. 아, 냉인 줄 알고 계신 거구나. 냉, 냉이라고 했는데. 아. 아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냉이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캐놓는데 어떻게? 이거는 버섯이네요. 아, 이게 모기버섯이에요. 네. 네. 저기서 나무 밑에 저도 나. 아, 여기서 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난 거예요? 저 가리 말라난 거지. 이거 여면 그래도 남의 맛이 조금 특별해지죠. 요거는 우거지네요. 시래기인데 이거 내가 여기서 말린. 아, 시래기 말려놓은 거. 시래기 모기버섯 라면. 평소 자연인이 좋아하는 식재료들을 넣고 조금 특별한 라면을 끓여보는데요. 입에 털어놓는 게 국룰. 이게 그거잖아요. 복육목이래. 복육목. 아, 복육목. 혈관을 좀 맑게 해준대. 피를 좀 맑게 한다고. 네. 아, 요거 아드님이 갖다 준 김치. 응. 아. 뭐 한 열흘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져. 그러면 자제분은 뭐 어떻게 되세요? 이제 군대에 제대해가지고 하나? 하나. 아들 하나. 외동 아들? 그래 뭐 좀 사정들 그래서 애 뭐 혼자서 키웠지. 할매하고. 아. 할매가 좀 많이 봐주지. 유일한 가족은 뭐 아들 하나라. 그래서 그런지 애틋함도 더 큰 아들이라고 합니다. 찬바람 덕분에 더 꼬들꼬들할 것 같은 라면이 다 됐습니다. 드세요. 아,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맛이 입맛에 맞으려는 건 모르겠다. 이거는 안 먹어봐도 이거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는 라면이 사실 산중 라면이거든요. 아, 역시 라면은 배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거지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네요. 모기버섯. 아, 그리고 모기버섯. 아, 모기버섯 진짜 맛있네. 좀 한 달만 늦게 왔으면은 우리 집에 제가 두릅 이거 보이는 게 다 두릅 나무입니다. 아, 이제 두릅이 필 시기가 됐네요. 벌써 두릅하고 엄마 시나물 고사리. 지금 뭐 한 달 넘게 좀 내가 좀 돼지 밟게 있었는데. 지금. 아니, 근데 지금 뭐 언뜻 보면은 이제 겨울 같지만 충분합니다. 아, 그게 참 나는 좀 속상하네. 아니. 라면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김치인데
아드님이 갖다 준 김치 너무 맛있는데요. 그 아들 이름을 갖다 주고 이러니까 그래도 이게다 더 내가 먹고 일하지야. 그러면 좋죠. 김치하고 시래기는 필수. 아, 이 정도라면은 뭐 미안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한방눈 내리는 봄날에 라면, 이 뭐 이런 운치를 어디서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철마다 색다른 정치를 느끼며 살다 보니까 고생하던 시절도 하나씩 희미해져 간다는데요. 15살 땐가 막 그때부터는 그 당시에는 남녀 먹기 힘들고 이러니까 또 고향에 아는 형님들이 술 개치고 그때 서울 왔어요. 15살 때 석공일 하는 데 내가 갔어요. 아, 석공일. 네. 아, 그럼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맨날 뭐 좀 심부름만 시키고 뭐 잘못하면 때린다 해야 되나. 막 좀 남 뒷바라지 뭐 옷 벗어난 거 좀 이래 뭐 해야 되고 다 그래서. 그래 또 누가 그 옆에 또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튼 엮여가지고 현장으로 내가 나왔어요. 집 짓는 현장으로. 그게 딱 구성이 딱 맞더라고. 기술자가 됐지. 한 2년 정도 걸려가지고. 네. 그래가 내가 나이 어리지만은 그 당시 공사도 막 내가 오다를 직접 받아가지고 동공자 회사가 직접 붙여주고 돈 받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돈이 좀 됐겠네요. 노가사 중에서는 돌 일이 제일 단가가 셌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뭐 미장센 뭐 이런 것보다는 돌일이 현장가도 제일 파워도 있었고. 돈 조금 버려가지고 그래 막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다 보면 막 애도 하나만 없고 그래서 살다 보면 또 뭐 성격이 또 좀 만만대야. 그래가지고 뭐 일찍이 또 헤어져 버렸지. 저 친모로는 뭐 애 하나 보고 내가 살았지. 네, 그렇던 중 유일하게 의지했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셨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건 더 녹록지 않아졌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기에 미련하리만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 열심에 대한 답은 참 야박했습니다. 내가 혈압이 조금 높았나 모르겠어요. 나는 병원을 올게 안 가봐가지고 검진하는 걸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 어느 날 그래서 살이 뭐 좀 내가 볼볼 나왔더만은 막 앞이 침침해. 그 집에 산에 떨어지니까 더 침침해. 네. 병원을 갔지. 갔더만은 뇌경색이 왔다고 내서 혈이 안 터졌다고. 그걸 먹어서 치료 좀 하고 이러니까 내가 시야가 좀 좁습니다. 시내 댕기면은 사람들 어깨를 치는 걸 나는 모르면서 이제 내가 치고 하는 거야. 그게 잘못하니까 시비가 되고 이런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안 보이다 안 보이니까 나는 그래 가는데 아 이래서는 안 돼 있구나. 옛날부터 이래 산도 좋아하고 또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선택한 게 막 이리 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아드님이 이제 다 성장을 했을 때고. 예, 아들 다 성장했을 때지. 둘이 반 정확히 딱 갈라붙어. 나는 막 이 가지고 산에 가서 막 살겠다. 그럼 뭐 아드님이 그래도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지금도 걱정 많이. 그러니까 김치도 갖다 주고. 그런 유일한 피부제는 뭐 아들 하나밖에 없지. 네, 그 아들이 있어 든든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있음에 감사한 요즘. 버티기만 해왔던 길 끝에 이렇게 새로운 인생이 기다릴지 몰랐다는데요. 매일 조금씩 그의 공허함을 채워준다는 이 산의 매직. 자, 충만함이란 건 이런 거 아닐까요? 아, 그거 뭐 던져놓으시게요? 아, 내가 남을 먹여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아니, 전혀. 저 너무 잘 먹었어요. 지나요 좀 이제 뭐 너무 잡힐란가 모르겠지만 재미삼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뭐 어떤 고기들을 사나요? 메기 뭐 중태기 뭐 종사리는 굉장히 많아요. 종사리. 아, 근데 메기도 있어요? 메기도 있다 그러는데. 산메기. 아. 예, 여기 뭐 된장 미끼만 넣어도 고기가 꽤 잡힌다는데요. 얼음이 녹은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일단 시도해보죠. 아, 그래도 뭐 이왕 던지는 거 좀 뭐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송사리는 무조건만 데려갈 거라. 아니 근데 물고기가 많을 것 같아요. 여름에 뭐 식는다고 여기 있으면 막 발에 이거 뭐랍니까 그거 뜬다고 막 가려워 죽겠어. 아 지금이야 이제 안 보여도 이게 다 돌틈에 다 들어있잖아요. 네, 벽 있는데. 예. 잠깐. 아, 예. 가시죠. 아, 어떨? 오, 모여드는 것 같은데? 오, 점점 많아져요. 오늘 저녁 기대해도 되겠는데요? 아니 갑자기 옷은 왜? 아이 뭐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뭐. 어떤 거? 아, 잠깐만 있어봐요. 네. 어? 머리 깎을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어 맞네. 겨울에 추워가지고 이발을 안 하는데. 네. 엉망이라 그래서 부탁 좀 맡겨주면서. 아 저보고 이제 머리 이거 깎아달라고요? 아, 부담은 안 가지던데 내 평소에는 내 혼자서 이렇게 빡빡 밀다 보니까. 아니 저 제가 하다가 망치면 어떻게 해요? 아이 망치면 또 빡빡 밀죠. 저 맨두칼로 이거 손님이 머리를 하는 분인데. 겨우내 기름 머리가 꽤나 좀 답답하셨나 봐요. 승윤 씨 조금 부담은 되겠는데? 첫 손님이세요? 예. 예. 제가 머리 숲이었는데 대도는 좀 풍성하게 좀 이쁘게 해주시오. 아 손님 그거는 안 됩니다. 아, 그건 안 됩니까? 예.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스포츠도 가능하실라나요? 아 스포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머리 감는 거 같은 경우는 셀프거든요. 저 계곡물에서. 저거 머리도 감겨주던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도시에서는 머리를 원래 감겨드리는데. 아 다른 데 갈고 갔다 괜히 왔네. 대신 저희가 좀 가격이 좀 싸요. 아 그렇습니까? 예. 좀 흩지 말고 통에 한 담아줬으면 좋겠네 머리카락을. 아 통에 담아? 아니 담는 게 아니고 뭐요? 좀 한 군데 모아서 줬으면 좋겠네. 아 예 제가 그럼 이쪽에 모으겠습니다. 아 예. 그 바위 그 조금 예. 막 바닥에 하지 말고. 예. 아 그 머리 가져가시게요? 아. 오 손놀림 좋아요. 그럴싸한데 부탁하신 대로 머리카락도 잘 모으고 있고. 막 대충 잘라도 또 기름은 또 똑같더라고. 아 저희 매장은 대충이 없습니다. 아 고객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셨으니까 제 마음에 들게끔 해드릴게요. 상황극이 아주 재미 붙였나 봐요. 잘한다 근데 얼굴까지 열일하면서 쟤는 발휘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 어떻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예. 아 일부러 이제 옆이랑 뒤는 좀 깔끔하게 하고 저 분무리는 도둑놈 같은 말은 근데 잘 자른 것 같은데요. 그럼 잘 자르시네요. 예. 아 괜찮으세요? 네. 아 다음에 또 오실 의향 있으세요? 예, 다음에 또 와야 되는데. 아 예, 저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예. 또 오세요. 예. 아 손님. 예. 저 계산은 하는 거예요. 아 계산. 외상. 외상이요? 예. 그래 다음에 또 오지. 그럼 다음에 올 때 주세요. 예. 꼭 주세요. 예.